물은 이 밑부분이 살짝만 채워지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얼큰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춧가루를 같이 넣어서 섞어주세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는 집들은 얼큰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끓일 때 어른용만 따로 고춧가루 넣어주셔도 좋아요. 소고기를 넣는 국을 끓일 때 냄비에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국을 끓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밀키트로 만들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핏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바로 냉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끓일 때 떠오르는 거품만 잘 제거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볶아서 먹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따로 한 끼 먹을 분량으로만 소금해서 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부추 어묵잡채 밀키트를 만들어 볼게요. 남은 부추는 밀폐용기나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펼쳐서 냉동시킨 다음에 익혀서 필요한 만큼 톡톡 떼서 쓰시면 돼요. 마지막 밀키트는 차돌박이, 그리고 요만큼 오징어가 남았거든요. 요걸로 섞어서 차돌박이 오징어 볶음 밀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빨간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서 각종 야채들이랑 오징어, 차돌박이 넣어서 그냥 밀키트 냉동시켜주면 끝이에요. 양파, 파도 넣고. 이거는 미역 된장국이에요. 이 냉동 밀키트의 장점은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준비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이렇게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멸치 육수나 물을 넣어주시고, 그냥 맹물을 넣었을 때는 좀 밍밍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코인 육수 같은 걸로 채워주세요. 끓이기만 하면 끝! 오늘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까지 놀다 와서 찜질방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빨리 찜질방 갔다가 와서 유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밀키트 딱 꺼내가지고 바로 저녁 준비 완료해요. 뭐야 이렇게? 그냥 보이세요 이렇게 놀아. 국은 무가 어느 정도 익어야 맛있잖아요. 뚜껑 덮고 중불보다는 살짝 약하게 두고 10분 정도 끓여낼게요.
같은데요?